그림 13-6에 있는 링 카운터 회로를 실험합니다. 이 회로는 모두 4개의 D 플립플롭을 사용해서 구성하고 있고요. D 플립플롭은 7474 IC 패키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부록 C를 살펴보면 7474 IC 패키지 안에는 2개의 D 플립플롭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험 회로를 구성하려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2개의 IC 패키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7474 IC 패키지는 모두 14개의 핀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7번 핀이 그라운드 전원 핀이고요. 여기에 있는 14번 핀이 VCC 전원 핀입니다. 첫 번째로 클리어 단자, CLR 단자를 개선합니다. 회로도에 따라서 1번과 13번, 1번과 13번을 연결하고 이들 배선을 또 다른 배선 하나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연결함으로써 전체적인 클리어 단자들이 모두 연결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클럭 펄스를 연결합니다. 실험 회로를 살펴보시면 클럭 펄스는 CK 단자로 표현되어 있고요. 각 플립플롭에 3번과 11번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3번과 11번, 그리고 3번과 11번 연결하였고요. 이들 배선을 여기에 있는 연결 배선을 통해서 모든 CK 단자들을 전부 연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프리셋에 대한 연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4번 핀과 그리고 10번 핀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쪽으로 요 10번 핀에서 위쪽에 있는 D 플립플롭의 10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로도에서 PR2로 표시된 프리셋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립플롭 간의 연결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살펴보시면 첫 번째 D 플립플롭과 두 번째 D 플립플롭은 5번과 12번에서 연결되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플립플롭도 마찬가지로 5번과 12번을 이와 같이 연결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9번과 두 번째 IC 패키지의 2번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하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배선은 첫 번째 플립플롭의 2번과 마지막 플립플롭의 9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과 9번을 연결합니다. 먼저 클럭 펄스를 디지털 실험 장치에 입력 설정부와 연결합니다. 이어서 프리셋 1인데요. PR1입니다. PR1은 4번 핀입니다. 프리셋 2는 10번 핀, 4번 핀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여기에 있는 10번 핀을 연결합니다. 10번 핀을 입력 설정부에 5번 연결합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은 클리어지요. 1번과 13번인데요. 1번과 13번 중에서 여기에 있는 13번 핀하고 입력 설정부 4번 연결합니다. 각 디지털 IC에 대해서 전원을 연결하였습니다. 여기 살펴보시면 그라운드 전원이 이렇게 연결되어 나왔고요. 각 IC에 7번 핀에 연결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VCC 5V를 이와 같이 브레드보드의 수직 연결하였고요. 각각 IC의 14번 핀에 연결하였습니다. 인카운터의 출력은 QA부터 QD인데요. 헤더드에 보시면 QA는 5번 핀입니다. 첫 번째 패키지의 5번 핀 이렇게 출력 표시부와 연결합니다. 두 번째 QB는 9번 핀인데요. 조금 더 보시면 세 번째 있는 D프립플롭에 2번 핀과 연결됩니다. 이는 IC 패키지 두 번째 것의 2번 핀입니다. QC는 두 번째 IC 패키지의 5번 핀입니다. QD는 두 번째 IC 패키지의 9번 핀인데요. 9번 핀은 다시 쭉 피드백돼서 첫 번째 D 플립플롭의 2번 핀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2번 핀을 연결하는데요. 이렇게 연결하여도 9번 핀과 연결하는 것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책에 있는 실험 과정 4번을 보시면 클리어 단자와 PR1, PR2 단자는 1을 인가하고요. CK 단자는 0을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미리 디지털 실험 장치에 각 단자들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지털 실험 장치에 전원을 켜겠습니다. 이와 같이 전원을 켜면 입력을 위한 단자들은 설정된 대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출력을 살펴보시면 QA부터 QD까지 모두 1인 상태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출력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클리어 단자를 잠깐 동안 증가해 봅니다. 모든 출력은 0으로 이제 클리어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 과정 7에 있는데요. PR1 단자에 잠깐 동안 0을 인가하도록 되어있죠. 0을 인가합니다. 이와 같이 PR1을 잠깐 동안만 0을 인가하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QA가 1로 설정됩니다. 다음으로 클럭 펄스를 차례로 입력하면서 출력 QA부터 QD가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실험장치 오른쪽에 있는 펄스 발생부를 이용해서 회로에 클럭 펄스를 인가해 봅니다. 현재 클럭 발생부에 선택 스위치를 1에다가 설정해 두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1Hz의 클럭 펄스가 여기 있는 아웃으로 표시되어 있는 핀을 통해서 출력됩니다. 제가 미리 이 핀에서 출력되는 것을 연결선을 이용해서 회로에 CK 단자 쪽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현재 출력은 QA가 1인 상태에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펄스 발생부의 런 스위치를 눌러주게 되면 클럭 펄스가 1초마다 회로에 공급되면서 지금 QA에 있는 1의 신호가 다음 단으로 차례로 이동하는 링 카운터로서의 동작을 연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런 스위치를 눌러 봅니다.